오늘 평창 개막까지 200일 남았는데 청와대에서 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. 아, 저희가 특별히 대통령께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대사 명함을 터왔습니다. 예쁜 김연아시겠습니다. 예. 이게 많이 돌리고 다니셔야 됩니다. 여기저기 많이 돌리고 다니시면서 영업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충전을 뺐는데 저도 몇 장이나 부탁드릴게요. 2018장 정도 제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거 너무 작아서 대형으로 추가로 만들었거든요. 그쵸? 아우, 이거 뭐. 하나, 둘, 셋. 이제 내년 2월에 개막을 합니다. 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사실 김연아 씨가 그동안에 조금 소외되어 있었는데. 예. 좀 다시 부각되는. 그러니까요. 오늘 다행히 저희가서 네. 평창 올림픽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네. 우리 온 국민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돼요. 국제적인 행사고 우리의 그럼요.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관이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이제 김연아 씨가 여러 구설수에 올라 구설수란 표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설수를 당한 거죠. 예를 들면. 네. 그 뭐 국민 대합창이었나요? 그때 그 합창할 때 예. 마지막 장면에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뿌리치는 그렇죠. 듯한 예. 모습이 보여지면서 저겁니다. 예. 2015년 광복절 행사였는데 근데 김연아 씨는 그렇게 얘기가 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 뭐 겨를이 없은 거지 일부러 손을 뺀 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또 논란까지 생겼냐면 주화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제 예. 기념 주화를 만들잖아요. 일반적으로 보통 대표적인 이제 경기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기념 주화들을 만드는데 예. 저기에 김연아 선수의 얼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우리가 비교하면 볼 때, 김연아니까. 그러니까 당연히 예. 그래야 되죠. 우리나라의 피겨에서 최초로 금메달 딴 분이고 그런데 저기에 외국 선수의 이미지가 주화에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이후에 이제 추가 발표는 이제 미국 선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그 해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해명 자체는 너무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모른다 누군지.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모습만 봐도 김연아인 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네. 그 왜냐하면 외국 선수하고 우리나라 선수의 얼굴 자체는 그냥 아주 조그맣게 그리더라도 형체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, 충분히. 그럼요. 지금 네. 저 사진만 봐도 사실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김연아 선수의 얼굴이 아니라 저렇게 외국 선수의 저런 사진이 들어간 것은 상당히 일부러 김연아 선수를 배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충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누가 모델인지 전혀 알 수 없... 알 모르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네, 게 맞지 않나요? 모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기념 주화인데 왜 외국 선수를 써요? 미국 선수래요? 네, 그게 남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업들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었어요. 아. 워낙 말썽이 많아가지고 저도 들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.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게 개막식을 하고 폐막식을 할 때 대통령 이제 그 이게 오셔야 되는 대통령 초청 네, 대통령도 네. 문제가 될 정도인 게 왜냐하면 개막을 할 때는 취임식을 아직 안 하셨는데 다음 대통령이 폐막식을 할 때는 아마 취임식이 근접해 있거나 했거나 이래서 두 분을 다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대로 진행됐으면 네, 2월에 대선이. 하니까 네. 그래서 이거를 누구가 더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도 이 부분이 아, 내 올림픽이다 내가 책임져야 될 올림픽이다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이걸 따온 이제 유치를 한 대통령 또 따로 있고 예, 예. 준비를 했는데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가는 대통령 또 따로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준비하는 기간 상당 부분을 본인이 하시니까 이제 예, 재임 그렇죠. 기간이랑 겹치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하시니까 이런 말썽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말썽이 있을 만한 소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리고 이게 개막식, 폐막식 행사, 문화 행사를 할 때도 총감독과 감독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그렇죠. 그만두는 사람도 나오고 뭐 누가 이게 무슨 업체가 어디고 이런 얘기가 또 네. 많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정리를 잘해서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뭐 얼마나 자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예.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김연아 선수 같이 정말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업적이 많은 선수를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. 그게 좀 보장되는 그런 올림픽이 됐으면 합니다. 있었고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또 논란까지 생겼냐면 주화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제 예. 기념 주화를 만들잖아요. 일반적으로 보통 대표적인 이제 경기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기념 주화들을 만드는데 예. 저기에 김연아 선수의 얼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우리가 비교하면 볼 때, 김연아니까. 그러니까 당연히 예. 그래야 되죠. 우리나라의 피겨에서 최초로 금메달 딴 분이고 그런데 저기에 외국 선수의 이미지가
주화에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이후에 이제 추가 발표는 이제 미국 선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그 해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해명 자체는 너무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모른다 누군지.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모습만 봐도 김연아인 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네. 그 왜냐하면 외국 선수하고 우리나라 선수의 얼굴 자체는 그냥 아주 조그맣게 그리더라도 형체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, 충분히. 그럼요. 오늘 평창 개막까지 200일 남았는데 청와대에서 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. 아, 저희가 특별히 대통령께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대사 명함을 터왔습니다. 예쁜 김연아 씨겠습니다. 예. 이게 많이 돌리고 다니셔야 됩니다. 여기저기 많이 돌리고 다니시면서 영업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, 중도를 발표했는데 저는 몇 장이나 준비한 거예요? 아, 2018장 정도 제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너무 작아서 대형으로 추가로 만들었거든요. 그렇죠? 아우, 이거 뭐 하나, 둘, 셋. 이제 내년 2월에 개막을 합니다. 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사실 김연아 씨가 그동안에 조금 소외돼 있었는데 네. 좀 다시 부각되는. 그러니까요. 오늘 다행히 저희 가서 네. 평창올림픽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네. 우리 온 국민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돼요. 국제적인 행사고 우리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관이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이제 김연아 씨가 여러 구설수에 올라 구설수란 표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설수를 당한 거죠. 예를 들면 네. 그 뭐 국민 대합창이었나요? 그때 그 합창할 때 예. 마지막 장면에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뿌리치는 듯한 예. 모습이 보여지면서 저겁니다. 예. 2015년 광복절 행사였는데 근데 김연아 씨는 그렇게 얘기가 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 뭐 겨를이 없은 거지 일부러 손을 뺀 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것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. 식을 아직 안 하셨는데 다음 대통령이 폐막식을 할 때는 아마 취임식이 근접해 있거나 했거나 이래서 두 분을 다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대로 진행됐으면 네, 2월에 대선이. 하니까 네. 그래서 이거를 누구가 더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도 이 부분이 아, 내 올림픽이다 내가 책임져야 될 올림픽이다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이걸 따온 이제 유치를 한 대통령도 따로 있고 네, 네. 준비를 했는데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가는 대통령 또 따로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준비하는 기간 상당 부분을 본인이 하시니까 이제 네, 재임 그렇죠. 기간이랑 겹치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하시니까 이런 말썽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말썽이 있을 만한 소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리고 지금 네. 저 사진만 봐도 사실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김연아 선수의 얼굴이 아니라 저렇게 외국 선수의 저런 사진이 들어간 것은 상당히 일부러 김연아 선수를 배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충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누가 모델인지 전혀 알 수 없. 알 모르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네, 게 맞지 않나요? 모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기념주한테 왜 외국 선수를 써요? 미국 선수래요. 네, 그러니까 그게 남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었어요. 아. 워낙 말썽이 많아가지고 저도 들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. 이게 심지어 이제 이게 개막식을 하고 폐막식을 할 때 대통령 이제 그 이게 오셔야 되는 대통령 초청 네, 대통령도 네. 문제가 될 정도인 게 왜냐하면 개막을 할 때는 취임식